오늘 저기 그 롱스테이지 매치는 총그 25발짜리 스테이지로 꾸몄습니다. 꾸몄는데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. 룰은 여기 궁기식 코리아 레인지를 사용하는데 대표님이 룰을 짜주신 게 IDPA 룰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. 한번 둘러볼게요. 예. 여기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고 출발을 어디로 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뭐 이쪽 예를 들자면 이쪽을 보자 하면은 요 사이 공간으로 저기 보이는 포퍼를 세 개를 맞춰야 돼요. 이게 한 번에 다안 보이기 때문에 몸을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.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문을 연다라는 표현이죠. 문을 열고 페이프 타켓 세 개. 가운데 저손 타켓은 맞추면 안 되는 타켓이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라보면은 보이는 스틸 타켓 세 개를 여기서 맞춰야 되고요.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빙을 하면서 쏘는 거죠. 포퍼 두 개, 페이퍼 타켓 맞추면 안 되고 페이퍼 타켓. 그리고 끝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습니다. 이 손잡이를 열면은 보이는 쏘면 안 되는 타켓, 그리고 페이퍼 타켓, 꺾으면은 페이퍼 타켓, 스틸 타켓. 요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다시 돌아서 출발 지점으로 와서 스타 플레이트를 맞춰야 되겠죠. 그 전에 바로 아래쪽에 페이퍼 타켓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 해서 오늘 총그 25발짜리 롱스테이지로 연습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도록 할게요. 로드 앤 메이크 레디 홀스터 Are you ready? 예. 스탠바이 와, 클리어!
44초 4구. 나 오늘 좋은 거 아니야? 나 50초였는데.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홀스터. 슈터 레디. 네. 스탠바이. 37초 57. 세가 30 끝이야. 또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홀스터. 레디? 예. 스탠바이. 총을 탄창 밑에서 하지 마시고 눈 앞. 당기면서 눈으로 바로.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항상 총구를 씻어야 돼요. 이제 이거 탄창 넣고, 이제 계속 넣고, 그러면 굉장히 탄이 있는 점. 밑에서 다시 내려봐야 돼요.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. 딱 총을 올라와서, 나의 눈나라 일직선이 이렇게 밖에 서 있게. 이제 끼면 바로 보이잖아요. 탄창 넣고, 이제 낄 때 안발이야.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홀스터. 슈터 레디? 예. 스탠바이. 자, 슈터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홀스터. Are you ready? 네. 스탠바이. 메이크 레디. 조카에게 인정해 줄 거 말고. 홀스터. 슈터 레디. 예. 스탠바이. 잘했지만 실격입니다. 자, 이제 슈터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홀스터. Are you ready? 예. 스탠바이. 안 되는데. 폭포 준비해야 되는데.
막바지다. 인큐데.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포스터. 슈터 레디. 예. 스탠바이. 하지마 이 개새끼야. DQ. 슈터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포스터. 아 유 레디? 예. 홀스터 레디? 예. 스탠바이.